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성의 팩트체크 아나운서 하태성입니다. 우리 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인문 캠퍼스, 용인에 위치한 자연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캠퍼스가 존재하다 보니 어디가 본캠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지 하태성의 팩트체크에서 조사해보았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명지대학교를 검색하면 인문 캠퍼스가 먼저 나오므로 인캠이 본캠이다. 주요 대학 본부가 자연 캠퍼스에 있으므로 자캠이 본캠이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캠 분교 캠퍼스와 이원화 캠퍼스의 개념 차이입니다. 분교란 본교에서 분립된 독립시설에서 본교 교장의 지도 감독하에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뜻하는데요. 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에 같은 교명으로 설립한 또 다른 대학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원화 캠퍼스는 두 개 이상의 지역에 단과대학을 나누어 운영하는 제도로 분교와는 또 다른 개념인데요. 보통의 대학교에서는 학교가 아닌 과를 나누는 것으로 이원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개념에 따라 우리 학교는 본캠, 분캠 개념이 아닌 이원화 캠퍼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와 같은 경우 대학 주요 본부는 어디에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학교 측에 연락을 해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연캠에도 행정부서가 있고요. 여기 인문캠에도 행정부서가 이렇게 딱딱 다 나눠져 있어요. 그 팀은 다 팀목별로 기획예산팀 이것도 뭐 자연에도 있고 인문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 행정 업무 담당은 학사 지원팀이나 학생복지봉사팀에서 거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지원팀이라든가 그런 홈페이지 관련 문의나 그런 거는 자연캠에서 거의 일을 보고 있고요. 네, 이번 하태성의 팩트체크, 명지대학교 본캠 논란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았는데요. 우리 학교는 본캠, 분캠 개념이 아니라 이원화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본부가 양캠에 균등하게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학교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아가고 학교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끝으로 하태성의 팩트체크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좀 더 신선하고 참신한 주제를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지만 학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태성의 팩트체크 아나운서 하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